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만한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JLRC에서 나온 SG908 제품인데요. 박스 패키징 보시게 되면 맥스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 보시면 90용 맥스나 이런 것처럼 전방감지 센서가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아직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가 구매한 모델은 SG908이고 시장에도 908밖에 없습니다. 언박싱을 한번 해보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제품은 벵굿에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모델명은 SG908이고요. 가방이 포함된 제품입니다. 가격은 소매점마다 다르기는 하는데 123불에서 137불 정도 됩니다. 보통 원화로 하면 한 16만원에서 한 17만원 정도 되는 제품이고요. 디자인부터 스펙이 SG906 프로2하고 맥스 그리고 907 맥스와 동일합니다. 우선 조종기부터 먼저 볼게요. 프로2까지의 조종기 모양하고 똑같습니다. 예전에 있던 거를 그대로 재고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조종기 정면이고요. 측면에는 뭐 전원 버튼 같은 것들이 없어요. 예전 거 그대로입니다. 후면을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자동 이착륙 버튼하고 헤드레스트 모드 그리고 카메라의 틸트 버튼입니다. 각도 조절하는 거.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스피드 모터 버튼이고요. 전원 버튼, 그 다음에 동영상, 카메라 버튼입니다. 뭐 요거하고 요거를 5초씩 눌러주게 되면 칼리브레이션하고 컴파스 칼리브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앱에서 하시는 게 더 편하기는 합니다. 동영상 버튼을 5초 정도 누르게 되면 이게 GPS 버튼이 꺼지게 됩니다. 906 맥스랑 907 맥스는 가운데 GPS 버튼이 있어서 편하게 실내 비행을 할 경우에는 GPS를 끄면 됐었는데 지금은 예전 조종기라서 실내에서 비행을 원하실 때는 5초 정도 바인딩 되기 전에 끄셔야지 됩니다. 짐벌 캡을 분리할 때는 여기를 눌러서 빼주면 됩니다. 정면이고요. 측면입니다. 후면이고 바닥면에 렌즈가 있습니다. 전체 크기를 본다라고 하면 가로 세로 높이가 대략 한 18cm, 9cm, 한 8cm 정도가 됩니다. 무게는 534g으로 사종 면허가 필요하고요. 배터리는 7.6V 3400mAh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6분 정도 비행이 가능하고요. 완충하는 데는 6시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비행 가는 거리는 1.2km, 그리고 와이파이 이미지 전송은 500에서 한 800m 정도가 됩니다. 앱을 구동을 시키게 되면 SD모드하고 HD모드가 동시에 있는데 H모드로 변경할 경우에 앱에서 저장되는 동영상의 화질은 1080p입니다. 왼쪽에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 SD카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다 넣게 되면 4K까지 녹화가 되는 방식입니다. 3축 짐벌이 들어갔습니다. 렌즈는 Silver Stabilized Electric Anti-Shake 렌즈라고 들어가 있고요. 안에 이미지 센서는 906 맥스 프로2 그리고 907 맥스랑 동일한 3.2분의 1인치 소니 IMX179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 퀄리티는 똑같아요. 그리고 방풍 레벨이나 스피드 관련된 부분도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들어가는 모터가 여기 같은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1806 브러쉬리스 모터가 들어갔고 모터 파워는 1700kV 정도가 됩니다. 저렴하게 드론에 입문을 하고 조종 연습이 좀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좀 적합하고요. 영상은 4K라고 하지만 실제 4K는 아닙니다. 1080p 정도의 화질밖에 안 되고요. 1080p의 픽셀을 뻥튀기 시켜서 4K로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4K를 찍고 싶다라고 하시면 적어도 페이스2나 피미 미니 아니면 매빅 미니 2 정도의 기체를 구매를 하셔서 영상을 찍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기체는 사실은 10만원 중반이잖아요. 입문 3대장 드론은 드론을 처음 접하고 조종 기술을 좀 익히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기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상업용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매빅으로 넘어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오늘 GPS 트래킹하고 그 다음에 오빗이라고 해서 360도 선회 비행하고 이런 것들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SG906 프로하고 동일한 기차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성능을 좀 보여줬고요. 10만원대 기종으로 부담 없이 뭐 낚시 같은 거나 아니면 이런 취미생활 하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뉴얼이 들어가 있긴 한데 매뉴얼 이번에도 한글이 없습니다. 실제 한글 메뉴나 이런 것들은 프로2하고 똑같기 때문에 제가 영상 설명란에 설명 더보기란에
한글 메뉴하고 뭐 이미지 트래킹하고 휴먼 트래킹을 어떻게 하는지 뭐 팜 컨트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한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 드론이 모터가 돌아가다 꺼지고 바인딩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바인딩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권장하진 않지만 실내에서 비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드론의 전원 버튼을 눌러주세요. 드론의 전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깜빡깜빡 하고요. 여기서 전원 버튼을 누르면 모두 원으로 됩니다. 근데 이게 실내 비행 같은 경우에는 자동 드론 보호 프로그램이 이륙을 저지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풀어주려고 하면 여기서 동영상 버튼을 한 5초 정도 눌러줘야 됩니다. 최근에 나온 906하고 907 맥스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GPS를 끄는 버튼이 있어서 왼쪽으로 이걸 밀어버리게 되면 GPS가 꺼졌는데 지금은 예전 구형 조종기이기 때문에 동영상 버튼을 5초 정도 눌러야지만 이게 모두 원으로 고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드론하고 앱을 연결하는 방법은 설정에 들어가서 설정에서 SL Pro 5G라는 거를 눌러주게 됩니다. 와이파이에 연결됐고요. 연결된 걸 확인하신 다음에 SL Pro라는 프로그램 앱을 부동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 이제 설정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 고도하고 거리를 조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레리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서 칼리브레이션을 꼭 하셔야 돼요. 칼리브레이션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서 그림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돌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수직으로 돌리라고 합니다. 그때 카메라를 밑으로 해서 칼리브레이션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고 플라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현재 LTE 이거는 공 휴대폰이기 때문에 LTE가 안 잡혀서 여기 지금 지도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메모리 카드를 넣었다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를 눌러주게 되고 한 번으로 누르면 이제 1080p하고 여기 메모리 카드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게 언락 버튼이에요. 언락을 풀어주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조종기에 7시, 5시 방향으로 눌러주게 되면 모터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동 이륙 버튼이었던 얘를 눌러주게 되면 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저렇게 모터가 꺼지게 됩니다. 혹은 앱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자물쇠 버튼 있잖아요. 이 자물쇠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똑같이 저렇게 언락이 풀리게 되고 이 삼각별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륙하게 됩니다. 동영상 버튼을 누르면 촬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촬영이 끝난다면 반드시 얘를 눌러줘야 이게 메모리 카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얘는 사진을 이렇게 찍은 거고요. 조종기가 없을 때는 휴대폰에서도 조정을 할 수 있게 나오게 됩니다. 얘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게 이제 사람을 인지해서 들어가는 거. 얘는 옵티컬 모드에서만 가능합니다. 팜 컨트롤도 옵티컬 모드에서만 가능한데 요거는 제가 매뉴얼 동영상 만든 게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GPS 트래킹은 GPS 모드 2에서 가능합니다. 얘 해봤는데 잘 되고 있고요. 선내 비행 같은 경우에도 얘가 비행 중에 얘를 눌러주게 되면 눌러주는 포인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원을 그리면서 얘가 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 Return to Home 버튼 얘 눌러주게 되면 GPS가 연결된 상태에서는 GPS로 들어가게 됩니다.